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혹시 태아에게 약물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또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지 끊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 약물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임신 자체로 인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임신 전보다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임신 전에 한 가지 약물로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경미한 고혈압 정도라면 임신 초기에는 약을 끊고 경과만 관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후반기로 접어들면 체중이 증가하면서 대체로 혈압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때는 혈압 증가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다시 시작하되 임신 중에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